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꾸 마지막 밤이라고 그러니까 서글퍼지려고 그럽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그 특창을 요즘에 우리 그 집사님이 새로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 특창을 해주니까 또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제 그러한 감동적인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만나가고들 계시는데 어떤 분은 많이 좋아졌어요. 또 어떤 분은 이 내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요. 새카맸던 사람이 얼굴이 밝아져요.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이 시간에 그러한 이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거듭난 경우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잘 표현된 그러한 니고데모의 만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왜 만나러 왔느냐 하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기이한 그런 기적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생애에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그런 면들을 보게 된 것이에요. 환자들을 살리시고 불쌍한 자를 도우시고,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시고, 또한, 5,000명을 먹이시고, 요한복음 3장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네.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예수님은 선생 맞습니까?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요. 그는 선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선생 정도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을 아는데, 그건 하늘에서 보낸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간에는 최고로 존중해서 하는 얘기였지만, 예수님을 잘못 알았어요. 예수님은 거두절미하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는 방법은 뭐죠? 거듭나야죠. 그럼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이미 낳았는데 어떻게 또 낳아요? 머리가 지금 허연 분도 계시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난다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새로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 무언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이 땅에 다시 만들 하늘나라도 있지만 또한 또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을 이끌고 왕으로서 모든 사람이 보게끔 오는 이 나라도 있고
또한 보이지 않게 오는 나라도 있더라. 근데 그 나라는 뭔가? 자,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마음 안에. 마음 안에서 하늘나라가 시작이 된다.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내가 세상 나라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는 하늘나라의 맛을 보고 하늘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밖에서는 이 말소리가 안 들려요. 창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 안에 들어오면 어때요? 말소리가 들리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밖에 있는 것과 달라요. 밖에는 춥고 눈이 내려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오면 따뜻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추워서 외투를 입는데 이 안에 들어오면 홀랑홀랑 벗더라 이 말이에요. 벗으라고 해서 벗은 거예요? 아니요. 따뜻하니까 벗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나를 강제로 바꾸려고 해서 바꿔진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자연스럽게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그러한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 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법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의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강제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안에 심어짐으로써 시작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강제로 율법을 지킨 게 아니고 내가 내 힘으로 깡다구로 선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심어지면 내가 율법이 지켜지고 선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는 기쁘고 즐겁고 신사적이에요. 다른 이방 종교는 자기의 품성을 바꾸려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려고 목탁을 평생 두드리고 깡다구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교는 그분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내가 바꿔지는 것이에요. 품성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오늘 노래를 참 감동있게 하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대답들 왜 안 하세요? 할 수 있겠죠? 언제? 네? 한 1년 배우면 될까요?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집사님의 그 음성, 또 성량, 기능, 이 마음을 내 마음에다 집어넣어버리면 나는 오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처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버리면 내가 바꿔진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되려고 깡다구로 흉내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생애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면 내가 흉내내려다가 끝장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이 대화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얘기하는 아주 최고의 예화고 그가 생애에서 그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외부적 가시를 수반하여 임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러운 영감을 통하여 성령의 내적 역사, 곧 생명되시는 분과의 영혼의 교통을 통하여 오게 된다. 네. 그리스도의 나라는 폼제 가지고 이르지 않는다. 외부적으로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지위가 높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적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이 안에서 변화되겠다. 그래서 영웅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러한 교통 속에서 내가 변화되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50년 다녀도 바가지가 끊기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교회에다 헌금을 수없이 많이 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 내적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지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폼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선교사가 되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조용히 하나님과의 그런 영혼의 교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이번에 여기 오셔서 그것을 지금 시작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면 우리 안에 큰 변화가 이르게 되는데 그것이 거듭남의 경험인 것입니다. 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물과 성령으로 들어간대요. 물과 성령으로. 물 한 잔씩 드실래? 이 물하고 성령하고 이걸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이것은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되고 이 경험을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내적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세월호 사건 봤죠? 그 선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수백 명 죽도록 놔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 사람을 취재했어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도망가고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가 붙잡아가지고 취재를 하는데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가? 근데 이 사람은 구원파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원받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 그 몇백 명 죽는 거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 난 구원받았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어느 날 누가 목사님이 안수를 탁 해주는데 반짝반짝반짝 아 구원받았어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마누라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그 마누라가 저에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구원받았다는데 맨날 나를 두들겨 패는데 저 사람 하늘 갑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이. 근데 여기에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경험을 모두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떤 분들은 이 경험을 하고 계셔요, 지금. 그래서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바람이 불면 바람이 보이죠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데 바람과 성령이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면 안 보이지만 바람은 대단한 일을 해놓은 것이에요. 우리 바람 좀 볼까요? 초대형 토네이도가 강타한 엘라베마주 등 미국 중남부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희생자가 벌써 330명을 넘어섰는데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토네이도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대형 토네이도가 휩쓴 마을은 폐허로 변했습니다. 강력한 회오리에 지붕이 뜯긴 건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부서졌습니다. 거리 곳곳에 대형 트럭이 맥없이 뒤집혀 있고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혀 있습니다. 끔찍한 재난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주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폭탄이 터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단지 운이 좋아 살았어요. 정말로 신의 축복입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서둘러 엘라바마주 터스컬사를 방문해 피해 지역을 둘러보며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런 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이곳의 몇몇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이웃은 손자 두 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미 정부는 주 방위군 2천여 명을 투입해 복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피해가 심해 복구에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중남부를 강타한 토네이도로 인한 인명피해는 미 역사상 두 번째가 될 전망입니다. 또 엘라바마주를 비롯해 테네시주와 미시시피주 등의 재산 피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럼에도 기상 전문가들은 토네이도가 다음 달에도 또다시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지금 이 토네이도는 아주 쑥대밭을 만들었죠? 뭐가요? 바람이. 바람이 보였어요? 안 보여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악습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래 50년 동안 고집하고 있었던 나의 자아가 부러져 버린 것이에요. 그렇게 바가지만 긁던 그 부인이 성령이 오시니까 전혀 바가지를 긁지 않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거듭남이라. 이것을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술 주둥뱅이가 술을 전혀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먹지 말도록 설교하는 사람도 있더라.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건 제가 그렇게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냐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게 힘들다고. 과거에도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는데 또 어떻게 바꿔? 나를 어떻게 바꿔? 어떤 사람은 수천 번을 그것을 연습해가지고 바꾼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를 송두리째 바꿔가지고 우리들의 생애 자체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뀌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토네이도를 맞아야죠.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잡수고 싶으세요? 빵이죠. 이 빵이 부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트를 넣어야죠. 그래야 부풀어 오르죠. 그러니까 우리 빵에다 예수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바뀌지 않아요. 부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이스트를 넣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누룩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야만이 부푸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 힘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깡다고 좋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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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남들에게 나는 착한 것처럼 보여주고 이것이 마치 신앙이 잘한 것처럼 돼 있다고요.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또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 나 이렇게 바뀔 때까지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먼저 믿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나도 바뀌려면 저렇게 깡다구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깡다구를 기르는 거죠.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고 모레도 참고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교회를 가는데 아, 젊은 남자하고 맨날 노냥거리는 거야. 내가 약이 오른 거야. 왜 저렇게 이쁜 남자하고 자꾸 놀아? 근데 난 교회를 다니니까 참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도 또 그 남자하고 노는 거예요. 또 꾹. 또 가보니까 또 그 남자하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폭발을 했죠. 아니, 여자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는 게 누가 참은 거예요? 내가 참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내가 참아지지 않고 그분이 나를 화를 안 난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을 해야지 깡다구 가지고 신앙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 것처럼 보인 사람이 신앙을 잘한 것처럼 돼 있다니까요. 이거 옛날 쉼터예요. 옛날 쉼터 여기가 위에가 방이 여섯 개고 아래 두 개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방마다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 아래 화장실을 열려면 이제 저렇게 가가지고 방이 없으니까. 근데 위층에는 방이 이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방 여섯 개에서 전부 다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누구 화장실 가나. 나오면 다 쫓아가고. 그래서 그 화장실을 만들려고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되고. 그래도 이제 집에서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 화장실 가려고 계속 방문 열고 기다려야 된다는 이게 고초예요. 그치? 근데 그러던 중에 한 사람이 오셨는데 이분이 어제 우리 사회 본 분의 고모에게 이분이 그래도 수유리에서 꽤 큰 뷰티샵을 하고 계셨어요. 돈이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아들하고 식사하는데 어머니 뭐 드시겠어요? 야,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조차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어머니 먹고 싶은 거 얘기하라니까요? 난 뭘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몰라. 아주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주문을 해서 시켜주고 이분이 빌딩도 있고 그렇게 큰 이 샵을 할 정도로의 사장인데 그 수십 명의 종업원을 데리고 이렇게 매일 그렇게 그만큼 성장하려면 얼마만큼 똑똑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집에 오니까 자기 남편이 집에 온 그 가정부 그분하고 바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CCTV를 다 걸어놨어요. 저녁에 보면 하나도 안 찍혔으니까 남편이 다 지웠다고 또 바가지 긁는 거예요.
어느 날 17층인가 되는데 뛰어내리고 싶은 거. 얼마나 망설였는지 뭐 뛰어내릴까 말까. 사람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까지 아주 가장 유명하다는 사람 다 찾아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조카의 소개로 여기 오게 된 것이에요. 아까 거기 위 쉼터. 이분이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얼마나 쉬운 말로 얘기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 말귀를 잘 못 알아듣으니까. 그 똑똑하던 사람이 그 사장이.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듣는 그때 얼마나 열렬하게 살아야 되니까 열렬하게 듣는지 몰라요. 그러더니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가더니 이 속에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니 그 의사가 주는 약을 계속 아침 저녁으로 먹는 하루에 세 번씩 먹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그 남편을 그렇게 의심했던 사람이 남편이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해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화해하고 약을 끊기 시작하는데 반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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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는데 나중에는 하루에 한 번만 먹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와서 간증하는데 약을 내가 이렇게 끊었다고 봉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바뀌어나요? 약을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게끔 이렇게 어떻게 바뀌어졌죠? 얼마나 둘이 서로 사이가 좋아졌는지. 그래서 그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환자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아주 미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집에 그래도 제법 잘 사는 분인데 그 방에서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 가는 그 화장실을 내다보고 드디어 이분이 완전히 약을 끊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가가지고 저희가 가서 이제 예배를 봐주고 그러는데 마치 우리를 신처럼 보시는 게 너무나 고맙다고 너무나 자기의 인생 이분이 아까 난 처음 알았는데 이분이 50억을 줄 테니까 누가 나를 고쳐주면 좋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50억 다 안 받고 49억만 받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고쳐졌어요. 그래서 그 화장실이 너무나 너무나 그래서 저보고 원장님 새로 하나 치웁시다. 그래서 그분이 그 동기가 돼서 이것이 지어진 거예요. 이거야. 그래서 감사패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래서 3개월 있다 가셨는데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지금은 얼마나 철저히 신앙을 하는지 몰라요. 산에도 매일 가고 말씀 보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제가 전화 가끔 전화를 해요. 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 그러는데 앉아있다가 네!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전화를 하는데 그렇게 받으세요? 그러면 은인이잖아, 은인. 내가 살았잖아. 근데 내가 그분 고쳤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어떻게 고쳐진 거라고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분 마음을 바꿔놓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질까요? 그럼요.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은 졸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 드려요. 이게 한두 분이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말씀만 들어가면 사니까요. 회복하자고요.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거듭나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국회의원이에요. 산헤드린 회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도자예요. 정치 지도자가 바로 종교 지도자였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말은 한 번도 이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들어오셔서 자기가 변화된 이 경험을 한 번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기에 꽤 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못한 것이 그 경험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맛보기를 좀 맛보고 있잖아요,들. 내가 잠이 잘 와지고 어떤 사람은 통증이 없어지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서 지금 해방이 되고 이런 경험을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는 이 거듭난 지경에까지 가야 되는 거지. 승리해야 됩니다. 특히 잠자리에게는 위협적이죠. 알을 낳으려고 수면에 내려앉는 순간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먹잇감에 접근하는 개구리. 알을 낳고 있는 왕 잠자리 한 쌍도 공격의 대상이죠. 개구리 사냥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은 운이 없을 뿐 그렇다고 포기할 녀석이 아니죠. 금세 새로운 먹잇감을 포착했습니다. 물속에서 기회를 노리다가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뒷다리를 이용한 점프력으로 몸을 날려 먹이를 낚아채 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으면 날렵한 사냥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죠. 더 크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자연의 법칙.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원래는 잠자리 애벌레가 개구리 올챙이를 잡아먹었어요, 물속에서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반대로 됐어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니까 개구리는 잠자리를, 자기 괴롭힌 잠자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올챙이에요. 그러나 거듭나면 개구리로 바뀌면 우리를 괴롭힌 잠자리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맨날 올챙이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올챙이처럼 물속에서.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뭐죠? 벌레. 벌레 여러분 한 마리씩 드릴까요? 징그럽잖아요. 쏘고. 근데 벌레 같은 여러분들이 좀 말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뀌는 것이에요. 어떻게?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는 것이에요. 남을 찌르고 괴롭힌 그런 벌레 같은 사람이 남에게 기쁨을 주는 나비로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떨잖아요. 떨버. 그런데 서리를 맞으면 어떻게 돼요? 탕감이 되는 것이에요. 홍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애가
홍시가 되는 이유는 서리를 맞으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을 어떻게 경험하냐 하는 것이에요. 이건 밀인데 이 밀을 땅에다 심으면 어떻게 되죠? 축축한 땅에다 심으면 썩어요. 썩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싹이 나요.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자신이 죽으면 우리들에게서 많은 예수님의 성품이 열린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지금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품성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약을 사올까요, 여러분? 죽을래요, 안 죽을래요? 어떻게 죽죠? 약 먹고 죽을까요? 그 죽는 방법만 배우면 우리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누가복음 18장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떨 때? 죽을 때. 우리가 죽으면 그 일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거듭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면 죽는다는 것,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언제? 우리가 땅에 있을 때 하늘에 가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있을 때 이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변화된 경험을 하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는 걸 보면 아, 하늘에 가면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살겠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것만 본 사람들은 하늘을 이해를 못해. 내가 땅의 일을 이야기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이야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알겠느냐. 근데 우리들이 변화된 경험을 하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이야. 아, 하늘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살겠구나. 하늘에 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경험을 하면 하늘에 가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더 큰 변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백근증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과의 면담 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귀에 와서 쟁쟁거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멀리서 예수님의 생애를 쳐다봐요. 멀리서 3년 반 동안 계속 그 모습을 쳐다봐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니고데모는 성경과 예수님의 생애가 딱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네. 메시아네 그분이. 그 순간 니고데모는 거기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을 경험한 다음에 그가 부자였어요. 제자들은 다 한번 도망갔어요. 그때 니고데모는 분기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장례를 얼마나 멋지게 치른지 몰라요. 가장 일선에 나서서 거듭난 사람들은 과거의 생애와 달라요. 과거는
다른 사람의 눈치가 보이고 혹시 내 모가지 달아갈지 모르니까 용기가 없었지만 거듭난 사람들은 생애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목숨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쉼터하고 교회를 양쪽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런데 저는 아주 당연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봉사자들이 다 그렇게 해요. 아니 봉사자들이 그러면 돈도 안 받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왜요? 그들이 변화된 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옆에서. 그러나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돈도 안 받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나이까? 그러나 경험을 하면 그것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한 일주일 동안 그러한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들의 마음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마누라하고 이 말이죠. 자기 부인하고. 자 그러면 좋겠는데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떻게 부인해요? 나를. 나를 어떻게 부인하냐고요.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박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는 말인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가 옳은 것을 포함해서 죽는 것이에요. 자기 나쁜 것만 버린다고 하면 하나도 안 버려지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죄인은 죄를 좋아하니까. 근데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즉 예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대두되면 조건 없이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때건 내 생각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로울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조금 나에게 손해볼 것 같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교회 안에서 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알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영생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자아를 포기하면 영생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포기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성격이 우리만큼 다른 사람이 없어요. 나는 조금 우유부단한 것 같고 부드럽기도 하고 뭐 그래. 근데 우리 마누라는 직설적이고 확실하고 절대 고집은 꺾지 않고 그러니까 둘이 한번 붙으면 얼마나 나중에 싸우는 것이 너무 귀찮아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가장인 제가 가서 얘기해야 될 만한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벼르고 마음을 이렇게 다져서 그 사람 앞에 가서 신중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누라가 못 참고 따따따따 하고 다 얘기해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해야죠. 가장이. 그런데 마누라가 와서 따따따따따따 얼마나 급하게 얘기해버리는지 얼마나 내 체면이 구기든지 집에 와가지고
아니 마누라가 내가 이 얘기하도록 둬야지 그게 뭐야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제가 잘못했어요 이럴 텐데 어느새 호랑이가 돼가지고 남자면 나야 남자면 나 그러니 화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더 큰 소리를 지르려고 아니 이 여자가 그런데 뭐가 띵 지나가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했니? 이게 누구 목소리예요? 하나님 목소리예요. 그런데 이 판국에 내가 입을 다물면 우리 마누라한테 체면이 뭐 이게? 이야 그랬는데 이게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수가 뻔하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마누라가 올라타잖아요. 그러지. 질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 계시고 내가 끝나고 갈게요. 그리고는 또 이야! 그러는데 또 지나가는 거야 또. 야, 네 마누라에게 네가 잘해준 적 있냐? 아니 지금 이겨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내 신수가 변화된다니까. 그러니까 조금 계시라고 끝나고 내가 하나님 찾아갈 테니 그리고 또 소리를 지르는데 또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은 사건 속에서 자주 말씀하세요. 우리는 기분이 좋고 성경 공부할 때만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급한 상황에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처음 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예요. 거기에 굴복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성질 났던 게 싹 가시는 거예요. 갑자기 성질 났던 사람이 가라앉아 버리니까 이것도 이상하더라고 이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뭐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맹숭맹숭하니까 방에 들어가 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 좀 했지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저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났길래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을까 그러고 조마조마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들의 사건 속에서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대두되면 조건 없이 굴복시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경험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교회 설교 들을 때 잘할 것 같죠? 사건이 닥치면 어떤 사람이 이 쉼터 문 밖에 나갔는데 남편하고 싸우고 있더라고 끝나고 가는데 아니 여기서 결심하고 결심하고 했는데 나가자마자 싸우는 거예요.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 밖에 나가서 나는 다 무너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런 분들 지금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건 사건 속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대두될 때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은 약을 먹는 거라고요? 아니요. 그때 포기하는 거지. 이것은 결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절대 강제로 우리를 굴복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니 하고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문을 연다는 말은 내 자신, 내 고집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런 문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과 티극티극 다투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건 내 이불이야 왜 가져가서 또 티극티극 그럴 때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이 대두될 때 나는 거기서 조건 없이 포기하는 거예요.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조건 없이 그러면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우리 집사님 한 분 지금 컴퓨터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러고 있잖아요.
저분이 여기 들어오셔서 경험을 한 것을 이 오셔서 처음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보통 병이 아니고 밖에도 나갈 수 없는 병이에요. 이분은 목욕을 하면 이 씻으면 2시간씩 씻는 거예요. 나중에는 피멍이 들고 비누 하나 가지고 하루 한 번 하면 모자라 비누가 얼마나 씻던지. 여기 오셔서 이제 말씀 듣고 운동하고 산책하고.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회복이 되면서 간증을 했어요. 얼마나 이분이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기서. 어느 날 저에게 문득 다가와서 점점 제 자신을 지배하기 위한, 지배하기 시작한 불안감은 제가 끊임없이 손을 씻고 옷을 씻는 행동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정신적인 불안감을 없애려고 손을 씻는데 손을 씻을수록 불안감이 더 커져가고 또 씻게 되고 또 씻게 되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강박신경증이라는 정신적인 질병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러 군데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또 검사를 받았는데 각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생긴 증상이라거나 또는 세로토닌 농도가 부족하여 생긴 증상이니 피 속의 세로토닌 농도를 높이는 그런 약을 처방받았고 먹어보았으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증세는 날마다 심해져서 보통 이제 손을 씻으면 보통 1시간 가량 씻는데 이제 비누 한 개가 이제 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목욕을 하는데 2시간 정도 이제 샤워를 하는데 샴푸 한 통을 이제 머리 남은 게 온통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팔에 피부가 흘기 시작하고 피부가 벗겨지면서 빨간 점 같은 그런 진피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얼굴이 따갑고 아팠지만 도무지 멈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은 나날이 더 커져서 이제는 밤에 혼자 있는 것도 두렵고 밖에 나가는 것도 두렵고 이 세상에 생존해 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은 제가 살아갈 만한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불안한 생각과 감정들은 저의 정신세계를 계속 혼란으로 몰아갔고 이제는 내가 여기 방 안에 앉아있는데 내가 금방 바깥에 나갔다 왔나? 아닌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내가 이제 정신이 분열되기 시작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더 이상 갈 곳도 없으면서 이 새로남 쉼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제나 새로남 교회의 가족이 된 것을 기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온 것이 2011년 8월에 어느 금요일 저녁 예배였습니다. 그날은 제가 새로남 쉼터에 참가자로 온 첫날이었고 아주 근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쉼터에 데려다 놓고 떠나시는 새 어른을 배웅하고 바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주 심각하고 절망적인 정신적인 혼란을 겪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로부터 꼭 3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게는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정상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새로남 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의 제 모습은 제 삶에 있어서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저를 말씀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돌봐주신 원장님과 사모님, 저를 사랑해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새로남 쉼터에서 1년 정도 요양을 했습니다. 저를 회복시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어서 정신적인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계속 거하지 않으면 예전의 모습이 다시 나타날 수 없는 사람임을 인정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지만 두 번의 그러한 간증을 제가 편집해서 지금 보여드렸어요. 손을 씻으면 한 시간 이상씩 씻는 거예요. 나중에 진피가 드러나서 빨갛게 드러나요. 손에 세균이 묻고 더럽기 때문에 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씻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정신적 강박증이 되기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을 겪다가 이제 이 쉼터에 오게 됐어요. 저분도 교회를 오래 다녔기 못해 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거듭나게 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 와서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아주 가슴이 미어지는 그러한 말을 들었는데 저 집 딸이 그때 꽤 어렸어요. 학교 가기 전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런 상태이니까 이제 엄마가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할머니 같이 있는데 어느 날 엄마의 화장대에서 수건을 꺼내더니 이 냄새를 맡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워서 냄새를. 그때 제 마음에 큰 충격을 주더라고요. 꼭 나가지고 가야 될 뿐이구나. 저 엄마 자리를 누가 대신해? 그러나 이제 두 아이를 데리고 여기 와서 봉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쁘냐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쉼터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었다. 믿음이 없었는데 믿음이 생겼다.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알게 되었다.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삶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깊이 깨달아갈수록 우리 마음속의 평안은 커진다. 나는 순간적으로 분노를 참지 못해 죄를 지은 후 항상 무서운 죄책감과 불안에 떨었다. 그리고 병적인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나는 한없이 무너졌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벌하시지도 버리시지도 않는 분임을 알았다. 내가 죄짓고 넘어져도 죄더미 위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탕자 같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에게 이 좋은 하늘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지, 험하고 요동치는 세상에서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늘아버지의 자녀로서 구원과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다. 네, 저분이 쓰신 글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는 율법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실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만 자유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유를 얻은 것이, 즉 복음이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를 바꿔놓더라 이 말이에요. 혼자 살아갈 수 없었던 나, 아이들을 돌보기는커녕 밥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방 안에 앉아있다가 씻는 일밖에 할 수 없었던 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크나큰 구원이기에 나는 영원히 기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도 바깥에 나갈 때마다 감사한다.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며 살고 있구나. 감격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곤 한다. 나는 이곳 쉼터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 거듭남, 새로남의 경험은 모든 사람이 꼭 해야 한다. 그래서 마귀의 자식에서 하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나는 지금도 생각으로 무수히 죄를 짓고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려 한다. 이제는 예전보다 죄를 빨리 분별해내고 하나님을 신속히 찾는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늘이 어떤 곳인지 조금씩 깨달아간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품성과 남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영원한 사망에 내어버리신 사랑과 희생을 조금씩 배워가려 한다. 나를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하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이제 남은 품성의 질병도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치료해 가려 한다. 삶의 길을 바꾸어 봉사하는 삶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세상 욕망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했다. 특히 아프게 버려야 했던 세상 명예에 대한 강렬한 욕망. 그것이 아직은 가끔씩 내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지만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더욱 비워가려 한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나의 전 존재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구원을 나누는 그날이 꼭 올 것이라 생각한다. 네. 거듭나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이제까지는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지만 이제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바꿔졌나요? 그가 간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생애가 바뀌는 모습을 실제적으로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컴퓨터를 와서 도와주고 피아노를 하고 음식도 만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사람이. 이게 지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 지식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생애가 바뀌는 것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처럼 지식만 이해하고 찔끔 뜨거운 것 그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에요. 피아노를 치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바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도록 합시다. 여기 와서 치료되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많지 않는 사람만이 결국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에 봉사를 하더라고요. 낫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또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이 10명을 고치고 나서 한 명만 와서 인사하니까 9은 어디 있느냐. 그 9도 너처럼 영혼을 향해서 영생을 향해서 가야 될 텐데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마음을 비웁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들의 생애를 바꾸도록 합시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낫기만 해봐. 그러면 내가 술 진탕 가서 또 먹을 거야. 술 먹기 위해서 건강해지겠다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고 이제 나머지 생애는 멋지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각자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 세포세포마다 역사해 주셔서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결심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로 눈물 어린 그런 과거의 추억과 새로운 결심과 주님께로 받은 그런 은혜들을 간증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살펴주시고 가지고 있는 소원들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부끼리 또는 부녀끼리 모녀끼리 서로 용서하고 화합해서 이 땅에서 하는 동안에도 소천국을 이루지만 하늘까지 같이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양심의 소리를 이제 귀히 듣고 나머지 생애는 지금보다 나은 그리고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생애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